내가 승모근과 어깨를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왜 반말을 하지?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죄송하게도 목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담 때문에 목에 담이 와서 고생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근막이완 치료를 받고 다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카페 출근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차가 조금 세게 박았어요. 그래서 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지금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평소에도 이렇게 기부스를 웬만하면 차고 있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운동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과를 일단은 지켜봐야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떻게든 몸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강좌는 최대한 잘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범 동작을 잘 못 보여드리더라도 우리 회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운전하시거나 길 다니실 때 꼭 차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강좌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준비한 강좌는 가슴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 중에서도 벤치프레스 등의 가슴 운동을 하실 때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하실 건지, 턱을 들고 하실 건지, 각각의 동작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시범 동작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부스는 좀 풀고 하겠습니다. 제가 시범은 이 플랫벤치 바벨프레스 가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기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운동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필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발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발을 이렇게 과하게 몸쪽으로 당겨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허리가 과하게 들려서 골반 전방 경사라던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하실 경우 허리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과하게 발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리가 과하게 꺾이면서 아랫가슴이 위로 들리면서, 나는 플랫벤치에서 중앙가슴을 해주고 싶은데 아랫가슴만 발달이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시면 안 되고, 바디빌딩에서는 좌우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안정되게 지탱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고개를 들고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등 상부 쪽이 말리게 됩니다. 등 상부 쪽이 말리게 되면 허리가 바닥 쪽으로 많이 붙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턱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비해서 허리가 바닥에 더 잘 붙기 때문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가슴 중앙의 발달을 조금 더 쉽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운동을 하실 경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가슴 중앙의 느낌이 더 좋으시니까 턱을 이렇게 당기신 상태로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서 수행을 하실 때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는 목을 길게 빼놓고 어깨와 승모근을 아래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턱을 이런 식으로 꺾고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어깨 포지션과 승모근 포지션을 아래로 내리면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목 쪽에 긴장이 일단 많이 되고요. 승모근 쪽에도 힘이 들어가서 내가 각별히 유념하지 않으면 어깨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슴보다 어깨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내가 턱을 숙여서 등상부를 살짝 말아서 허리를 붙인 다음에 가슴을 타겟으로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턱을 위쪽으로 당겨서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목 쪽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벤치프레스를 하시다가 가슴 운동을 하시다가 목에 통증이 온다면 100% 이 경우입니다. 저에게도 와서 레슨을 받으시는 회원님들께서 처음에 가슴 운동을 하면 목이 아프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100이면 100분 다 과하게 턱을 당겨서 뒷목을 꺾은 채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작인 제가 하는 턱을
들고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턱을 이렇게 들고서 하는 자세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턱을 이렇게 들고서 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슴 가운데를 많이 벌리기 위해서는 등 가운데가 자연적으로 많이 접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맨몸으로 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중량을 얹어놓고서 운동을 수행하실 경우에는 등이 패드에 너무 세게 눌려있기 때문에 등을 접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턱을 이렇게 들고 머리 윗부분으로 패드를 눌러주는 동작을 하시면 등이 패드에 눌려있는 강도가 살짝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슴을 조금 더 수월하게 벌리실 수가 있고요. 등을 더 쉽게 접으면서 가슴에 완전한 이완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턱을 이렇게 당기고서 하는 운동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턱을 당기고서 운동을 하시면 어깨랑 승모근을 아래쪽으로 내리기가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턱을 내밀고서 하시는 운동은 그 반대입니다. 턱을 내밀면 자연적으로 목이 빠지고요. 승모근과 어깨를 아래쪽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운동을 수행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턱을 들고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요. 하지만 턱을 이렇게 들고 하는 운동 방식에도 분명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단점이 존재하냐면 바로 내가 억지로 과하게 발을 당기면 허리가 많이 꺾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편하게 놓는다 하여도 어느 정도는 허리가 꺾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벤치 바벨프레스 이 평벤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짝 아래쪽 가슴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을 안쪽으로 당겨서 등이 살짝 말려서 가슴이 들리는 걸 방지해주는 방식보다는 아래쪽 가슴 참여가 살짝 많아지게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범을 보이다 보니까 목이 살짝 안 좋아서 기부스를 다시 찼는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안 좋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서 하시는 운동의 경우 장점은 등을 살짝 말고요. 허리를 바닥에 붙이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가슴이 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중앙이나 윗가슴을 타겟으로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발달을 시키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단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턱을 당기고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목 쪽이랑 승모근에 긴장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깨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작을 취해서 가슴보다도 어깨 쪽으로 더 자극이 많이 갈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단점은 뭐냐면 바로 목 디스크의 위험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만 조절을 해서 턱을 당기고서 운동을 하실 수 있다라면 상관은 없는데 운동을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부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과하게 뒷목을 꺾어서 운동을 수행하시게 되면 목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처럼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무언가 무게를 들다 떨어뜨려서만 부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반복을 하실 때 부상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턱을 들고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의 장점은 내가 목을 자연적으로 길게 빼고 승모근과 어깨를 내려서 수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쪽으로 자극이 가는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벤치에 누웠을 때 내가 뒤통수 윗부분으로 패드를 살짝 눌러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등이 패드에 그전보다 눌려있는 게 살짝 약화됩니다. 그래서 등을 더 많이 접을 수가 있습니다. 등을 더 많이 접을 수 있다는 건 가슴을 더 많이 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턱을 이렇게 들고 했을 때의 단점은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어쩔 수 없이 허리가 살짝 들리게 됩니다. 허리가 들리면 가슴 또한 살짝 위쪽으로 들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중앙을 하고 싶은데 가슴이 살짝 들렸기 때문에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하는 방식에 비해 아랫가슴의 참여가 살짝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동작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린 턱을 들고서 하시는 운동 방식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목이라던가 어깨 쪽에 부상의 위험이 없어지고요.
가슴을 더 많이 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플랫벤치를 하실 때 가슴이 살짝 들려서 아랫가슴이 참여를 하는 단점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조금 더 열심히 제대로 해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턱을 이렇게 들고서 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서도 부상 없이 몸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오늘 제가 이 강좌를 만든 주 목적은 어떤 방식을 하시든지 안전하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동작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 걸 분명하게 아시고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을 하실 때 턱을 당기고 하시는 방식과 턱을 들고 하시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서 이제 바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최대한 이 기부스를 하고 무리 없이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